아니라 시장 뭔지 경제가 뭔지 헷갈려 다 헷갈려 김밥 김박사 경제 김박사 김정우 박사와 같은 대로 보자 오늘 한번 엄청나게 오늘 가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요? 감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네. 자 오늘 값에 대해서 값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계와 같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값이 비싸면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그죠? 또 값이 싸지면 좋고, 또 내가 돈을 내가 이득을 받을 때, 내가 그 회사로부터 월급 받을 때는 내 값이 좀 비쌌으면 좋겠는데, 그건 또 싸고 말이죠. 그래서 값에 대해서 좀 또 자꾸 뭐를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 값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계와 같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날이 더우면, 오늘처럼 날이 따뜻하면 말이죠. 온도계 수은주가 꽤 높아지잖아요. 그죠? 날이 추워지면 수은주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은주를 탓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가격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날이 추워지면 수은주가 뚝 떨어지는데, 그건 추운 날이 문제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싫어하는 건 추운 날이지, 수은주를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가격이라고 하는 게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 그거에 앞서서 우리 한번 그 가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값의 밑바탕은 가치거든요. 우리가 뭘 느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 바로 값의 밑바탕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없으면 당장 죽게 돼 있습니다. 여기 이 화면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 화면, 자 공기입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호흡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죽게 돼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공기죠. 여러분 공기를 사시기 위해서 얼마를 지출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1분 동안 공기를 흡입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니까 공기가 1분 동안 공기를 흡입하기 위해서 여러분 만 원 내실 수 있으세요? 만 원 내실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공기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거라는 말이죠. 진짜 내 주머니에 돈을 꺼내가지고 지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돈도 중요하니까. 피 같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피같이 중요한 공기라면 내 주머니에서 꺼내서 지출을 해가지고 그걸 살려고 할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공기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왜? 왜 그럴까요? 너무 많아요.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긴 하지만, 그거 돈 주고 안 사도 뭐 세상에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가치가 큰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더라. 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든 안 하든 그건 그냥 있으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공기가 정말 중요하고 진짜 내 돈을 큰 돈을 내서라도 그 공기를 확보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달에 가신다면 앞으로 예를 들어 한 50년쯤 되면 저는 충분히 사람들이 달에 가서 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들이 신혼여행 갈 때쯤 되면 아마도 우주로 신혼여행을 가게 될지도 몰라요. 저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랬을 때 그 우주에 나가면 공기가 이렇게 널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기를 일부러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공기가 없으면 진짜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앞으로 20년 후, 30년 후, 40년 후에는 공기가 어쩌면 이렇게 달에 가서 또는 우주에 가서 사는 사람들에게 공기 만약에 장사꾼들이 나온다면 공기가 아마도 가장 비싼 상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거 없으면 진짜 죽으니까. 지구에서는 그거 없어서 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없어질 이유가 없으니까. 자, 똑같은 것이라도, 똑같은 공기라도 지구에서는 가치가 별로 없는 거예요. 왜? 너무 흔하니까. 하지만 달에 가면 이게 정말 귀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장사를 한다면 달에서는 공기값이 무지무지하게 비싸게 될 거예요. 네. 자, 이게 가격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상품 또는 물파, 그래서 제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온도계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라고 하죠. 마치 날이 추우면 수은주가 떨어지고 날이 더우면 수은주가 올라가듯이 어떤 물건 또는 어떤 상품에 부족하면 그러면 값이
올라가고 비싸고 그때는 그 물건이 풍족하면 값은 떨어지고 낮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가격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어떤 물건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것이 풍족하냐 부족하냐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온도계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수온주의 높이가 우리 눈에 보이게 결정되는 그런 상황도 있답니다. 어딘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 어항입니다. 동해안은 어떤 어항인데, 여기 지금 밑에 뭐가 있어요? 바닥에 뭐 널브러져 있는 게 있죠? 문어입니다, 이거. 자, 아침에 어부가 문어를 잡아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문을 내놓고 경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기서 앞에서 이 도메인들이죠. 중도메인이라고 하는 이분들이 여기서 뭐를 하냐면, 내가 생각할 때 이 문어의 가격은, 문어의 가치는 얼마예요? 하고 계속 남한테는 안 가르쳐주고 그걸 파는 사람에게 계속 수신으로 해가지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문어가 조금 잡힌다면 전반적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겠죠? 왜? 부족하니까 높아지는 겁니다. 높은 가격을 부르게 되겠죠, 이분들이. 근데 문어가 뭐 지천으로 뭐 엄청나게 잡혔다 그러면 거의 문어가 그야말로 문어값이 아니고 똥값이 될 것이다 말이죠. 예. 그러니까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상태에서도 그것이 풍족하냐 부족하냐라고 하는 것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을 시장가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장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아, 이 정도면 이 물건이 다 팔리고 모자라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정도의 가격을 우리는 대개 시장가격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값이 시장가격보다 높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게 되고 물건이 남는 거예요. 사갈 사람이 없고 또는 만들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또 시장가격보다 낮게 되면, 억지로 인위적으로 낮아지게 되면 물건이 모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상태의 가격을 우리는 시장가격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좋은 가격이 나쁜 가격이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가격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가격이 낮아졌으면 좋겠죠. 같은 값이 우리가 사는 물건을 값이 좀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가격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풍족하냐 아니면 부족하냐라고 하는 것을 반영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격이 낮아지려면 그러면 풍족하게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겠어요? 풍족하게 만들어 놓으면 된다. 공급하는 사람이 마음껏 많이 공급을 하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 값이 비싸서 마음에 안 드니까 당신들이 말이지 나한테 그 이 물건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들 다 와가지고 나한테 물건을 한번 내놔봐.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한번 내놔봐. 그럼 내가 고를게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경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물건 값이 싸지더라 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항공사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제주도 가보신 분들은 아마 대개 이 저가 항공사를 타셨던가 또는 아마 최소한 가격은 한번 비교를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제주도까지 10,000원이면 가기도 합니다. 10,000원짜리 티켓도 있어요. 저가 항공들이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그 제주도 항공 이용객의 41%가 이 저가 항공을 이용을 하고 계시더군요. 자, 그런데요. 2004년에 저가 항공이 등장을 했는데요. 그 전까지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 전까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두 개사였잖아요. 그래서 1996년부터 2004년까지 그 항공 요금을 좀 봤더니요. 1년에 평균 8% 정도 계속 인상이 됐습니다. 2004년 이후에 저가 항공들이 등장을 하고 나서부터는 항공 요금이 인상이 안 되는 게 그 공식 요금이 정규 요금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올리긴 올랐죠? 그게 유류 할증료 뭐 그런 겁니다. 하지만 항공사가 가지고 가는 그 돈은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왜? 저가 항공사들이 등장을 하면서 그렇게 된 거죠. 이 저가 항공사들은 심지어는 10,000원짜리 티켓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가 5만원 정도 하거든요. 뭐 일반실, 특실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5만원 정도 하는데 항공요금이
4만 원도 이래요. 비행기 표값이 더 싼 거예요. KTX보다. 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들은 망하고 있느냐? 그게 아닌 거죠. 그 전까지 해보지 않았던 여러 가지 수단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최대한 값을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경쟁이 우리한테 가져다주는 이점인 것이죠. 근데 경쟁하는 사람들은 괴롭죠.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착한 가격이 만들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죠. 누가 뭐라고 안 그래도 시장 가격 자체가 그렇게 떨어지더라. 왜? 풍족해지니까. 항공 서비스가,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항공사가 많아졌잖아요. 그렇게 되면 시장 가격 자체가 떨어지더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경쟁자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다 보면요, 이 경쟁사들, 공급자들이 소비자들, 여러분들이죠, 저 같은 사람들을 아주 왕으로 모시게 됩니다.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가 왕이다, 소비자 주권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착한 시장 가격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것을 맵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답니다. 한번 여러분 감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잠시요? 네. 영상에서는 아마도 이게 정규 제 뮤직비디오로 아마 편집돼서 그 화면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전체는 이 위켄드 잇이라고 하는 저하고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하고 중소기업 호민관인 김문경 교수라고 하는 분하고 두 분이서 랩 배틀을 하는 겁니다. 중소기업 보호정책이 오르냐 아니면 시장 경제정책이 오르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둘이서 랩 배틀을 한 것인데, 제가 제 부분 중에 일부만 지금 잘라서 여기다 여러분께 보여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장 가격을 착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경쟁을 붙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은 다 들어와서 공급을 해봐라. 그러면 내가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걸 고를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자연스럽고 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값이라고 하는 게 늘 싸기만 해서 좋은 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팔 때 뭐 판다라고 하는 말이 뭐 하지만 몸값을 높인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든 어디 가든 여러분들은 월급을 받아야 되니까. 그건 좀 비싸졌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건 싼 게 아니고 그건 비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의 몸값이 올라갈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 자신의 실력을 기르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자신을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만 또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뭘 하지 않더라도 세상이 바뀌어서 여러분들의 몸값이 올라가기도 하는 거죠. 언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할 때죠.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면요, 사람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몸값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건 제가 아주 직접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눈에 띄게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80년대 말부터 90년 중반까지 200만 원 건설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당, 일산, 신도시 뭐 이런 것들이 막 건설이 됐죠. 엄청난 건설 물량이 그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또 엄청나게 변화했던 것은 바로 건설 노동자들의 노인이었습니다. 하루 일당에 3만 원, 4만 원 하던 분들이요, 신도시 건설 계획이 생기면서 공사가 막 증가를 하면서 15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바로 이제 투자가 일어나니까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막 커져가지고선 노동력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고, 그래서 그분들도 웬만하면 그다음부터는 얼마 몇 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 공사장의 근로자들도 웬만하면 이제 자가용탕으로 출근하게 그렇게 됐죠. 이제 공사장에 가보면 자가용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웬만한 그 근로자들은 자가용 타고 다니시죠. 그렇게 바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가 많이 일어나면 우리의 몸값이 올라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에 대한 수요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계, 그 중에 수은주와 같은 것입니다. 날이 추운지 더운지를 반영하는 것이죠. 어떤 물건이 풍족한지 아니면 부족한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가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에는 손을 안 대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것이 신호이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높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껴 써라라는 얘기거든요. 높다는 얘기는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껴 써라. 또 공급자들에게는 무슨 얘기를 하냐? 늘려라. 부족하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값이 비싸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손을 대기 시작하면요, 이 가격에 신호가 왜곡이 돼버립니다. 사람들이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지요.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스스로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전기. 보십시오. 얼마 전에 그 정전 사태, 전국적인 정전 사태가 나가지고 뭐 대한민국이 아수라장이 된 적이 있었죠. 왜? 신호등이 막 다 꺼지고 뭐.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160만 가구 정도가 정전이 됐대요. 아, 이거 뭐 대한민국 그 역사상 아주 큰 일이 일어났던 거죠. 자, 왜? 물론 뭐 전력 공급 체계 뭐 이런 데도 문제가 있었지만, 기술적인 문제. 하지만 아주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너무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전력 사용량이 도대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기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도대체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시면 이제 전선 탑으로 되어 있는 저 그림은 뭐냐면 OECD 국가들을 한번 쭉 비교를 해본 거예요. 한국 사람이 한국 소득에 비해서 얼마나 전력을 많이 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 제일 왼쪽 한국이죠. 뭐 자세한 숫자는 여러분 보실 필요 없고, 하여간 대한민국이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쓴다, 한국 사람들이 라는 거예요. 왜? 전기가 싸니까. 아니, 싸면 좋은 거 아니야? 오케이, 싸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싼 게 아니고 가짜 싼 거라는 거죠. 싼 척 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왜? 전기, 아니죠, 기름 가지고, 석유 가지고 전기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화력발전소에서. 그런데 전기값이 기름값보다 싼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전기값이 기름값보다 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원가보다 90%밖에 지금 전기요금이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당장 전기를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전기를 써도 되고 기름을 써도 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전기를 쓸까요? 아니면 기름을 쓸까요? 기름, 전기를 쓰겠죠? 네, 그래서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름을 써야 될 상황에서 전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기름을 안 쓰는 거냐? 기름은 쓰죠. 어디서? 화력발전소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해가지고 그걸 전기로 만들어서 우리는 그 전기를 쓰고 있는 거죠. 값이 인위적으로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호를 지금 잘못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가격이라고 하는 게 신호인데 그 신호를 왜곡을 시켜놓으니까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낭비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 부담은 누구한테 오느냐? 지금은 한전에 엄청난 적자로 우리에 쌓여있지만 33조 원입니다. 한전의 누적 부채액. 그거 결국은 여러분들이 다 내시게 되는 겁니다. 이거 언제까지 그렇게 쌓여만 있겠습니까? 결국은 다 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격 체계가 이렇게 왜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값을 제대로 올리려고 그러면 반대를 하는 거죠. 왜? 나 많이 내기 싫어. 그러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가격을 그렇게 왜곡을 시켜놓으면 결국 더 많은 것을 부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가격을 억지로 낮춰놔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또 가격을 억지로 높여서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 왼쪽에 그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아파트 경비 아저씨입니다. 어르신이 아파트 경비를 하고 계시죠. 저 위에
위에 있는 것은 뭡니까? CCTV죠? 그걸 아주 대조적으로 해가지고 사진 하나 잘 찍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최저임금을 둘러싼 상황입니다. 최저임금 1시간당 4,580원씩 이 경비 아저씨들에게 지급을 하세요 라고 법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4,580원. 내년부터는 꼭 지급을 하세요. 4,580원씩. 지금은 얼마씩 지급을 하냐면 평균 3,900원 정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자, 근데 3,900원이라 그래봐야 사실은 한 달 일을 하셔도 이분들 뭐 3교 대제 뭐 이렇잖아요. 2교 대제. 그러니까 이 저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막 밤새서 근무를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해도 뭐 100만 원이나 되거나 조금 더 뭐 그러거나 뭐 그렇단 말이죠. 참 딱하죠. 그래서 이분들이 그거 말이 되느냐? 그거 안 되겠다. 그 임금을 좀 올리자. 그래서 그러면 4,580원까지는 최소한 주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본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이제 아파트 주민들이 이제, 야, 이렇게 하다가는 아파트 관리비네 안 그래도 부담이 큰데 한 달에 3만원 내지 7만원, 어떤 단지는 3만원, 어떤 단지는 7만원, 이렇게 낼 것 같다. 더 많이 낼 것 같단 말이죠. 이분들 월급을 더 많이 주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 이거 CCTV를 바꿔버립시다. 저분들 처지도 딱하지만, 우리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잘못하면 이분들 다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를 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최저임금이 나 많아 그런 얘기, 뭐 그거는 떠나서. 그래서 아예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 아, 우리 최저임금 같은 거 아주 좋대요. 그냥 지금처럼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시그널, 신호를 잘못 줬더니 이분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죠? 4,580원에는 우리를 고용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분들이 남아돌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신호를 잘못 줬더니. 그러니까 시장 가격보다 값이 낮아도 문제고 높아도 문제인 것입니다.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시장 가격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 가격 정도 되면 그저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그 정도 수준에서 이게 다 팔릴 수 있겠구나 또는 다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 정도의 가격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억지로 높아져도 낮아져도 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가격이라고 하는 건 온도계입니다. 그냥 가격은 놔두는 게 좋습니다. 거기에 따라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적응을 하게.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사람들 직접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경비원 아저씨들이 정말 처지가 딱하다면 그분들에게 복지 혜택을 더 늘리시는 게 맞는 얘기예요. 가격을 조작을 하게 되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총정리,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신호계다. 가격이라고 하는 건 온도계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가격은 건드리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직접 도와주시는 게 좋겠다. 자, 이 말씀으로 제 가격은 온도계다라고 하는 제 강의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